야, 너 위클리 떡게 그만 좋아해. 그게 뭔데? 너 위클리 떡게 그만 좋아하라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그만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매력 만점 위클리 떡게. 이번 주는 14라운드와 15라운드 함께합니다. 창녕 WFC와 보은 상무의 경기부터 가보시죠. 전반 19분 압박 성공한 보은. 권한을이 권다은에게 내줍니다. 감각적인 터닝 후 왼발 최슬이 막습니다. 권다은 예열 완료. 이번에는 권다은 왼쪽 돌파 다리 사이를 쏙 노리면서 완전히 수비를 뚫습니다. 권다은 마무리까지 깨끗합니다. 이게 레반도프스키야 권다은이야. 레반 다은스키의 선제권. 홈팀 창녕 흔들립니다. 하지만 캡틴 박지영은 굳건했습니다. 31분 창녕의 코너킥 기회. 솟아오른 박지영이 상대의 골문을 뚫어냅니다. 위기에도 굴하지 않았던 박지영. 하지만 창녕에게 위험한 상황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반도영 크로스는 골대. 여전히 위협적인 권다은까지. 오늘 공격 오늘 매서워요. 그리고 프리킥 상황. 어 굴절. 어 선방. 어 크로스. 어 걷어내기. 내 혼돈 속에서 창녕 위기 탈출. 그리고 견뎌냈던 창녕은 강했습니다. 나나세가 내줬고 이네스 박스 안에서 대포한 터집니다. 리드를 잡는 창녕. 해결선은 이네스였습니다. 결국 경기는 종료. 창녕이 한 점차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유채용 캐스터의 한 줄 평. 많은 위기를 견뎌내고 기회로 바꿨던 창녕. 이게 바로 위닝 멘탈리티. 이어지는 경기 세종과 인천의 14라운드 매치도 보러 가시죠. 컴온 컴온. 27분 인천 압박 성공. 패스 끊겼어요. 하지만 세컨볼 이덕주가 그대로 오른발 강가의 선방. 하지만 세컨볼 장창이 깔끔하게 밀어넣습니다. 세종 세컨볼이 야속합니다. 인천 1대0. 이후에 김성미도 마가이아도 구미진도 인천을 위협해봤는데 이게 안되네요. 괜찮았는데. 61분 어드밴티지 받고 인천 반대전환. 강채림 욕심 안 냈어요. 아크쪽 최유정 오른발 가마차기 들어갑니다. 야 발의 볼이 아주 쫙쫙 감기네요. 인천 2대0. 세종 조민아 코너킥. 골대 우연히 마무리. 아 오른쪽. 아니 이건 어까지 솔직히. 84분 인천이 게임을 끝냅니다. 김도현 밀어주고 강채림 발에 자속 있나요? 키퍼와 1대1. So easy. 인천은 밥 먹는 대신 골 넣네요 오늘. 스코어 3대0. 그대로 경기 종료. 인천이 완승을 거둡니다. 금호석 캐스터가 뽑은 이번 경기 포인트 슈팅 정확도 차이였습니다. 세종은 12번, 인천은 11번. 두 팀 슈팅 시도는 비슷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인천 3대0. 인천이 세수 앞섰습니다. 선두 경쟁 다시 불 붙는다잉. 이번 경기는 경주 한수원과 서울시청의 경기입니다. 오늘의 경기 포인트 풀백의 중요성. 그 주인공은 서아리 선수와 김진희 선수인데요. 현대축구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오늘 이 시간은 이 두 선수를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렛츠기. 두 선수는 초반부터 서로 간의 호흡으로 시작했습니다. 전반 4분 김진희의 컵백 크로스에 서아리의 슈팅. 그리고 전반전에 서아리 선수의 퍼포먼스가 이어졌습니다. 전반 12분 왼쪽 측면에서 서아리 선수의 슈팅. 최근 좋은 폼을 오늘 경기에서도 보여줍니다. 전반 18분 또 한 번 올라오는 서아리. 이번에도 과감한 슈팅. 전반 35분에도 또 한 번 공격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때립니다. 자신감 뿜뿜 서아리. 후반전에는 이 선수가 등장합니다. 김진희 선수인데요. 프리킥으로 본인의 퍼포먼스 시작을 알렸습니다. 후반 51분 하프라인 앞쪽에서 프리킥. 이 공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나이에 추가 득점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엄청난 속도와 함께 질주를 보여줍니다. 약 10초간의 질주가 있었는데요. 이 선수가 정령 풀백인가요? 이렇게 질주한 결과는 유효 슈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크 정면에서 그대로 슈팅. 골대를 살짝 벗어납니다. 또 한 번의 공격. 경주 한수원의 공격은 나부터 시작이다. 이 공격이 마무리될 때까지 내려가지 않았던 김진희 선수였습니다. 이렇게 풀백의 엄청난 퍼포먼스와 함께 양 팀은 총 6골을 주고받았는데요. 결국 4대2로
경주 한수원이 또 한 번 다득점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오늘 경기의 한 줄평, 류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골을 만들어낸 경주 한수원. 네, 수원FC 위민과 화천케이스포의 3위 싸움 경기 함께 하시죠. 전반 21분 이은미 빗맞은 공 위젠 커트 위젠 야 이게 막히네요. 전반 31분 권인선 크로스 수비 헤더 김두리 몸빵 크로스 올려줬고 수비 헤더 다시 잡고 또 크로스 아직 있는데 빼줬고 돌려줬고 한 번 치고 또 주고 아 원투 굴절되고 지나면 슛 굴절 전환 뚝뚝 오프 크로스 왼쪽 권인선 올려줬고 숨 막히는 공격 이게 안 되네요. 전반 44분 코너킥은 그대로 흘렀고 그 공을 지선미가 올려줬는데 김은지의 헤더 아 정면이었습니다. 와 오늘 불쇼다 불쇼. 50초 뒤에 전반 44분 잘하던 김민혁 오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후반전입니다. 47분 위전 어렵게 내줬고 이정은 센스패스 최진아 버텨냈고 야 페널티킥 직접첨이다. 네 여유있게 페널티킥 성공. 최진아 칭칭나네 최진아 칭칭나네. 후반 51분 느낌온 최진아 뻔거리 슛 오 위협적입니다. 자 50초 뒤에 김은지 슛 아 빈맞냉. 후반 65분 메바이 크로스 비어있는 문민아에게 와 가까운데 야 이게 막히네. 아 오늘 진짜 안 들어간다. 후반 67분 이은미 코너킥인데 아 김민혁 세이브. 야 게임에서나 보던 코너킥 슈팅 이걸 또 막습니다. 후반 74분 문민아가 스로인 던졌고 추효주가 돌려줬고 문민아 돌파하고 김은지한테 주고 버텨냈고 문민아한테 다시 갖고 꾸겨넣기 득점. 드디어 열었습니다. 수원 캡틴 문민아 시즌 10호 골입니다. 이렇게 두 팀의 전쟁은 종료됐습니다. 7라운드에 이어서 또 무승부. 3위 싸움 알 수 없다. 세종 스포츠 토토와 창녕 WFC의 경기로 이어갑니다. 가버릇! 오늘 경기의 타이틀 나는 국대다. 최근 콜린벨 감독의 국가대표팀 친선전 선발 명단이 발표됐죠. 세종 김성미 선수가 발탁됐는데요. 시작과 함께 클라스 보여줍니다. 전반 6분 수비 맞고 흐른 공 그대로 슛! 키퍼 맞고 나온 상황에서 김성미가 있었습니다. 인자기급 위치 선정 보여준 김자기 김성미 시작부터 좋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창녕이 아니죠. 코너킥 흐른 공 이번에 기다렸던 선수는 정해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정자기 양팀 모두 골 냄새 맡는 솜씨 예사롭지 않은데요. 하지만 이른 시간 두 골 이후로 양팀은 서로의 공격을 철저하게 막는 수비전을 펼쳤습니다. 좋은 수비와 함께 키퍼들의 안정적인 플레이가 나오면서 무난한 무승부각이 날카롭게 서 있었는데요. 이 날카로운 각 기분 좋게 깨버릴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김성미였습니다. 띄워주는 공을 아름답게 바른 김성미. 김성미 마무리 샷샷샷. 오늘 골 냄새 너무 잘 맞는데요? 거의 개코예요. 김성미의 추가골은 곧 결승골이었고 세종은 시즌 두 번째 승리 사냥에 성공합니다. 유채용 캐스터가 뽑은 오늘의 퀸 오브 더 매치 국대의 클래스를 제대로 보여준 김성미 선수였습니다. 배 감독님 보고 있죠? 다음으로 보은과 서울의 15라운드 경기도 확인하시죠. 출발! 전반전에는 보은이 밀어붙였습니다. 권다은 왼쪽으로, 이정민 오른쪽으로, 한아름 정면으로. 이랬는데 골 안 나오면 보은 억울하죠. 29분 박예나 크로스, 애매한 클리어링, 공 잡은 권한을 1트 막히지만 2트 들어갑니다. 오 캡틴, 마이 캡틴. 이게 주장이죠. 보은 1대 0. 하지만 서울도 금방 따라갑니다. 48분 서울 코너킥, 보은 일단 처리했는데요. 김은솔 잡았어요, 때렸어요, 들어갔어요. 야 이런 거 못 막아. 어떻게 막아 이걸. 이제 스코어는 동점. 그렇지만 마지막에 웃는 쪽은 보은이었죠. 88분 보은 코너킥 서인경. 와 아니 이거 언제 들어간 거죠? 골망은 괜찮나요? 보은이 대결 그대로 경기 종료. 보은이 10경기 만에 오랜만에 승리를 거둡니다. 금호섭 캐스터가 뽑은 이번 경기 퀸 오브 더 매치 서인경입니다. 무승부로 향하던 경기 서인경이 끝장낸 건 아 인정해줘야죠. 이게 바로 클러치 능력이라는 것이다. 이어서 화천과 경주 1위와 3위의 경기입니다. 전반 7분 굉장히 이른 시간 득점을 만들어낸 경주 한수원.
역시나 해결사 서지연이 해줬습니다. 나이에 물 흐르듯 완벽한 패스, 박스 안 반대편 파포스트 마무리 역시 서지연입니다. 셀레브레이션 의미는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 댓글 좀. 경주한 수원의 교과서 같은 수비 역시나 이어졌습니다. 여기도 옵사이드, 저기도 옵사이드, 또 와 개쩔어. 괜히 리그 3위가 아니죠. 화천의 반격도 시작됐습니다. 옵사이드 PTSD, 측면에서 공격을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날카로운 공격에 성공하는 화천. 74분 결국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나치의 패스 이어받은 이정은, 완벽한 턴동자 툭툭툭 슈팅 골. 그저 실합니까? 이게 여자 축구입니다. 87분 영웅이 될 뻔했던 이정은, 잡자마자 골키퍼 위치 확인, 조준 때립니다. 크로스바 폭력 미쳤어. 화천과 경주 최종 스코어 1대1, 승점 1점씩을 가져갑니다. 안영진 캐스터가 뽑은 이번 경기 한 줄평. 그냥 개쩔었다 진짜. 인천현대제철과 수원FC 위민의 올 시즌 세 번째 맞대결, 너무 궁금해. 전반 7분 만에 기회를 잡는 인천입니다. 장창의 왼발 슛, 세컨볼 강철임. 아, 올 시즌 강철임 좋아요. 인천이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 1대0. 지고 있는 수원에 환한 그녀가 있었으니, 저, 너, 나. 전반 22분 공 직접 뺏고 위협적인 슈팅 까비. 전반 25분 아빠 계속 끝나잉. 전반 26분에는 측면도 휘저어보고요. 아, 근데 같은 전반 26분에 손하연 선수의 원더골이 나오면서, 아, 인천이 2대0 리드를 잡습니다. 대박 득점이었죠. 전반 31분 환한 은하 황금머리로 따라갑니다. 2대1. 후반전입니다. 후반 69분 수비 가담도 열심히 으차차. 후반 82분에 너네도 하니? 나도 한다! 대박 골 동점! 2대2 멀티골 은하 전은하! 후반 90분에 어려운 자세로 센스있는 패스. 후반 92분에 야, 내가 어떻게 넣은 골인데, 지켜내야지. 결국 은하 캐리로 2대2 무승부를 가져갑니다. 퀸 오브 더 매치까지 수상받은 전은하 선수였습니다. 저희 프로 갑니다. 기다리세요.